네, 수저입니다. 이건 벨로타타예요. 이탈리아 가정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프죠.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왠지 하루에 한 번씩은 파스타를 먹을 것 같지만 파스타는 꽤나 헤비한 음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매일 먹는 편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런 가벼운 요리를 먹기도 합니다. 먼저 감자 하나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썰고 양파 반 개도 아무렇게나 썰어둡니다. 이제 중불에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 두 스푼 넣고 양파 먼저 넣고 후추 넣고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지면 감자도 넣고 삶은 완두콩 200g 정도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 넣고 치킨 스톡 반 티스푼 넣고 잘 섞어서 뚜껑 덮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. 되면 마무리 소금 간해서 블렌더로 갈아주고 이제 그릇에 벨로타타를 담아줄게요. 스프 질감은 이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갈아주시면 돼요. 기호에 따라 헤비크림이나 요거트를 조금 추가하고 올리브오일과 후추 넣고 드셔보시면 돼요.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.